미나상 고온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일본은 어떤 나라인지 미리 한번 살펴보지 않으실래요? 미리 떠나는 일본 여행, 일본의 영토, 행정구역, 그리고 연중행사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학습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일본에 대해 알아봐요. 즐거운 일본 여행 기대해 주세요. 먼저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요? 아시아 대륙 동단의 북태평양에 위치한 일본은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의 섬은 북쪽에 위치한 홋카이도,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본섬인 혼슈, 제일 작은 섬인 시코쿠, 그리고 가장 남쪽에 위치한 큐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을 색깔로 구별해 보았어요. 가장 북쪽 파란색의 홋카이도,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은 혼슈죠? 이 혼슈는 다시 다섯 개의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홍색의 도호쿠 지방, 노란색의 칸토 지방, 연두색의 추부 지방, 주황색의 킨키 지방, 그리고 녹색의 추고쿠 지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수도인 도쿄는 어느 지방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칸토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의 시코쿠, 마지막으로 분홍색의 규슈 오키나와로 구별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오키나와는 오른쪽 아랫부분에 나타내었지만 실제 위치는 규슈 지역의 한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의 행정구역에 관해서도 알아볼까요? 일본의 행정구역은 수도인 도쿄도, 가장 북쪽의 홋카이도, 교토부와 오사카부, 그리고 43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쿄도와 홋카이도는 한국어로 도라고 읽지만 일본어로는 한자도 다르고 읽는 방법도 다릅니다. 참고로 도쿄도는 도쿄도, 홋카이도는 홋카이도라고 읽습니다. 발음이 다른 것 들리나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과 비교한다면 도쿄도는 서울특별시, 홋카이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부인 쿄토와 오오사카는 우리나라의 광역시에, 마지막으로 43개의 현은 우리나라의 도와 비교할 수 있어요. 이번엔 일본의 인구, 기후, 화폐에 관해 알아볼까요? 일본의 인구는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약 1억 2,605만 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와 같죠? 일본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아열대성 기후에서 아한대성 기후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계절이라도 지역에 따라 기후의 차이가 심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일본은 지리적 조건으로 장마와 태풍,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예요. 일본의 화폐 단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엔을 사용합니다. 화폐의 종류는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그리고 500엔의 동전과 1000엔, 2000엔, 5000엔, 만엔의 지폐를 사용합니다. 자, 지금부터 일본의 연중 행사에 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도 1년 동안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일본도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1월입니다. 1월 1일, 이날은 오쇼가츠라고 하여 일본의 설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정하여 명절을 지내는데 일본은 양력 1월 1일에 설을 맞이한답니다. 이날은 일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흩어져 살던 가족도 이날만큼은 한데 모여 명절 음식을 먹고 덕담도 주고받으며 새해를 맞이한답니다. 왼쪽 사진은 신에게 공양하는 카가미 모찌와 오쇼가츠의 명절 음식인 오세치리오리입니다. 오세치리오리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새우, 금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검은콩 등 음식 재료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소나무 장식이 보이나요? 이것은 가도마츠라고 합니다. 가도마츠는 신이 집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문 앞에 세워두는 소나무 장식입니다. 2월에는 제츠분이라고 하여 입춘 전날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월 3일 전후입니다. 제츠분에는 신사나 절에서 콩을 뿌려서 병이나 재해, 악귀 등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음식인 마메마끼를 합니다. 집안에서는 오니와소토, 부쿠와우찌 라고 하여 악귀는 나가고 복은 들어와라 라고 외치며 콩을 뿌리고 자신의 나이만큼 콩을 주워서 먹으면 무병무탈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1년이 되기를 바라며 그 해의 재수가 좋은 방향을 보며 일본식 김밥인 에호마키를 먹습니다. 주의할 점은 에호마키는 칼로 썰지 않고 그대로 한 줄을 다 먹으며 다 먹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3월의 행사입니다. 3월 3일 기나마츠리는 여자 어린이의 날로 여자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축제입니다. 히나단에 히나닌교인 인형을 장식하고 시로사케, 기시모찌, 히나라레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3월 3일이 여자 어린이의 날이었죠? 5월 5일 어린이날은 단고노세크, 단오절이라고 하여 남자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합니다. 집안에는 왼쪽 사진과 같이 5월 인형인 고가츠닌교를 장식합니다. 고가츠닌교는 갑옷, 투구, 대검, 무사인형 등 용감함을 상징하는 장식물을 장식합니다. 오른쪽 이 사진은 고이노보리입니다. 종이나 천 등으로 잉어 모양을 만들어 깃발처럼 장대에 높이 달아 장식하며 입신양명을 기원합니다. 코이는 일본어로 잉어를 뜻하며 노보리는 오름을 뜻하는데 고이노보리는 중국 황허강을 거슬러 올라간 잉어가 상류의 용문에 오르기만 하면 모든 생선들이 용이 된다는 등용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7월에는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은하수를 건너 만난다는 중국의 전설에서 유래된 우리나라의 칠석에 해당하는 날이 있습니다. 7월 7일이며 일본어로는 다나바타라고 합니다. 이날엔 길고 가느다란 종이인 탄자쿠에 소원을 적어 대나무에 매달아 소원을 빕니다. 8월 행사입니다. 8월에는 매년 양력 8월 15일을 중심으로 지내는 일본 최대의 명절인 오봉이 있습니다. 조상의 영혼을 맞아들여 대접하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새해 첫날인 오쇼가츠와 함께 일본 최대의 명절로 꼽힙니다. 이때는 조상들이 길을 잘 찾아들 수 있도록 누가에비라는 마중불을 피우고 오봉 연휴에 성묘를 가기도 합니다. 조상의 영혼이 돌아갈 때에는 오쿠리비라고 하는 배웅불을 피웁니다. 또 오봉에는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봉오도리가 대표적입니다. 11월 15일은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기원하는 행사로 남자아이가 3살, 5살, 여자아이가 3살, 7살이 되는 해의 11월 15일에
신사 등에서 아이의 성장과 건강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지고상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화려한 무늬의 키모노를 입고 주상신이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며 가늘고 길게 만든 지토세아메를 먹습니다. 지토세는 천년이라는 의미로 아이가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빨간색과 흰색의 가락엿을 말합니다. 보통 학이나 거북이가 그려진 종이봉투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의 오오미소카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가리키며 신년을 맞이하기 위한 행사를 합니다. 대청소를 하며 한 해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이날 밤 장수를 의미하는 가늘고 긴 국수인 도시코시 소바를 먹으며 한 해를 넘기는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1년의 큰 행사 몇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의 연중 행사와 비교가 되나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미리 떠나본 일본 어떠셨나요? 일본에 대해 조금은 더 깊이 알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오늘 일본에 대해 조금 알게 된 후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면 더 즐겁게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직접 일본에 가게 된다면 더 즐거운 일본 여행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모두 일본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는 그때까지 선생님과 함께 더 즐겁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 공부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皆さん、またね!